완벽한 날씨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사포 은평구 야. 믿고 먹는 토박 새끼 아침은! 아침은! 매일 새벽 공수한 제철 식재료에 사장님의 기막힌 손맛을 더해 전라도 스타일로 맛깔나게 차려낸 한상차림 남도식 백반입니다! 와우. KTX 없이도 전라도 식도락 여행이 가능한 이곳은 오. 불강동 로컬들의 찐맛집인데요. 남도식 백반의 명성에 걸맞게 입에 착 감기는 피꼬막 무침에 매콤달콤한 밥도둑, 양념게장과 고소함 가득한 버섯 들깨조림 등 화려한 밑반찬 라인업은 기본이고요. 미너탕은 고소담백한 생물 미너를 한가득 끓여내 저절로 밥을 말게 되는 맛입니다. 예스! 아, 사장님 포스 보니까 그냥 끝났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역시 잘 되는 식당의 상주. 전라도 분이시죠? 네, 전라도 고흥이에요. 우와. 네네.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 그대로 저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뭐 시켜야 돼요? 미러탕, 대. 안지미, 안지미, 대. 네, 이렇게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굴무침 뭐야, 이거? 딴 거 필요 없겠다. 요 반찬으로 먹으면 되겠다.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맞을 거예요, 무조건. 철에 나왔을 때 이런 음식만 저희는 써요. 아, 그때 바뀌시고. 네, 네, 네. 시금치 같은 것은 이제 비금도 쪽에서 오는 걸 많이 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65일 나오는 그냥 예 이거는 바다고 파 네 저거는 무운 김치 버섯탕 같은 거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미역이에요. 지금 나온 지금 철에 나오는 이런 거는 다 전라도에서. 오빠들 원픽은 뭐예요? 여기도. 아 나는 갓김치지. 나 굴. 저도 굴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저는 굴 좋아해요. 그러면 원픽이 굴이면 저번에 처음부터 굴부터 갈까요? 굴 한번 갈까요? 나 끝났다. 와. 굴무침은 그냥 깨끗이 세척해서 소금, 고춧가루, 마늘 간만 잘 맞추면 맛있어요. 반찬으로만 그냥 먹어도 그냥 이거 반찬으로 먹어도 완전 원래 이제 우리 다음 게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저 굴 안 좋아하는데. 와. 와. 꼬마. 꼬마. 피고막은 진간장에 파하고 고추, 통깨, 참기름 등을 넣어 만든 양념에 삶은 고막을 묻혀서 만들어요. 와우. 너무 쫄깃쫄깃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즐겨봐 이 채널.